예, 코로나로 2해 동안이나 뭐전 세계가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일상적으로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방역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다음 달 되기 마지막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한번 포근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을을 느껴보는 한가을 음악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다 함께 교독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여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바람과 낙엽, 가을하늘과 가을밤의 서정을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계절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삶을 살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말씀에 순명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되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사랑이 으뜸이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사랑하며 노래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 저녁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한가을 음악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아이처럼 꾸밈없는 기쁨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 손을 잡고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한가을 음악예배 제 설교의 제목이 몰라서 아름다운,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전도서 전체가 볼수록 깊은 아주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3장 11절이 전도서 전체에서 전도서 전체를 담고 있는 그 구절에 압축된 구절을 몇 개를 뽑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3장 11절입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사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이 사람을 웃게도 만들지만 울게도 만들고요, 또 기쁘게도 하지만 사람 눈에 눈물도 나게 하고 탄식도 하게 만듭니다. 시간의 흐름이 말이죠. 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아,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서 이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때가 있죠. 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그래서 여기저기 망가지면, 그러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하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는, 뭐 표현하자면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이를 얘기했으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 최고의 나이는 몇 살, 어느 정도 됐을 때다,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물론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인생 나이 모든 때마다 그 나이에 또는 그 시간에 아름다움이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원, 이거를 깨달아야 때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때, 어떤 일정한 시간, 이거 하고요, 영원, 이거는 서로가 대조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때, 뭐 나이, 시간, 또 이것만이 아니고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얻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다 잃어버릴 때,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다다. 그러면 절대로 사람이 사는 모든 때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것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못하지요. 또는 내가 성공할 때는 아름답지만 실패하고 상실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내게 주셨다, 이거를 확신하면 그러면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이게 참으로 멋진 메시지죠. 그런데 11절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때마다 그 시절마다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일의 시종을, 그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영화 같은데 그런 영화가 가끔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어떤 뭐 무슨 일 때문에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면서 왜 불행하고 왜 불안한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면 행복할까요? 뭐 이게 사람의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개 영화나 소설 뒤져보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건 다 있어요. 근데 알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불행하다, 뭐 이런 거죠. 그건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그거 알면 행복할까요? 뭐 알면은 아유 그때 세상 떠나니까 그때까지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정리는 어떻게 해놓고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그 천사가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룬 영화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런 앞에 이런 진행되는 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거를 다 모를까? 하나님이 그거 좀 가르쳐 주시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근데 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알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몰라서 아름다운, 몰라서 행복한, 그게 바로 삶의 본질 아닌가, 이제 그런 묵상을 이 구절에서 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될지 뭐 전부 모르잖아요. 특히 이제 저처럼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야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꿈새 한가을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꿈새 한가을하고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로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식구들, 코로나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되면 성도들이 이때 이런 걸 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행복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럼 꿈새 한가을 하자. 그리고 한가을 말씀 사경에는 좀 남겨놓자. 11월 가서 뭐 정부 방역 정책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일에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그때 우리 한가을 말씀 사경에는 한번 본격적으로 모여보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요. 근데 저도 몰라요. 당연하지요. 여러분도 모르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몰라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좀 더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삶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두 번째 해에 맞는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신하면서 이 가을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부터 정부도 방역 정책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또 어젠가는 또 1900명으로 확진자가 늘었더라고요. 근데 날마다 발표되는 거기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원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몰라서 아름다운 인생을 감사하면서 이 가을을 걷고 삶의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가을 음악 예배 영상이 이어지고 또 이어서 가을 노래도 같이 부르고 쭉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가을 노래 여러 곡 같이 부르는 시간입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던 가을 노래죠. 우리 권사님들 한번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다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멘.
가을을 축하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음악에 스며들다 한가을 음악회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으로는요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곡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JTBC 팬텀싱어에서 많이 유명해진 곡이지요. 시간의 기대요. 오늘은 우리 교회 이수민 자매의 목소리로 청해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정지혜 선생님께서 주품의 품우소서를 오보에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 지었던 이 시편을 모티브로 한 희망의 찬양이지요. 함께 청해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수 나얼의 노래 바람 기억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교회에서 무슨 대중가요냐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낯설지만 깊은 감동과 은혜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최혜진 자매가 부르는 바람 기억까지 세 곡 박수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을까 후회 투성이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연주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옛 추억 어린 우리 가을 노래 불러보는 시간 다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깊어가는 가을밤에 낯설은 타양에. 이 노래 아세요? 예, 미국 민요죠. 여수, 그리고 박태준의 가을밤. 이 노래도 잘 아실 거예요. 매기의 추억, 그리고 스와니강, 이 네 곡을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드보라 찬네드 솔리스트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을의 추억에 젖어드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하시죠? 계속해서 한가음악회를 빛내주실 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 자리가 많이 없어졌었습니다. 이제 11월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은 좀 함께 부를 기회,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헤세드 중창단이 노래를 합니다. 먼저 김준범 작곡의 가고 가을 부르고요. 다음으로 조성은 작곡의 언제나 감사 두 곡을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인 가을, 한가을 음악회가 이 두 곡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헤세드 중창단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노래는 우리가 함께 불러야 맛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노래 부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우리 2021년 한가을 음악회를 계기로 기쁘고 또 자유롭게 함께 노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모두 같이 노래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태춘, 박은옥의 봉숭아를 우리 김아영, 부하라, 우리 하자매가 듀엣으로 드리고요. 또 10월하는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 가을 바람까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여 별빛을 조롱해
감사하는 박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이라 가을바람 부르고 예배를 마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부를까요? 네, 일어나서 우리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멋진 우리 두 자매 그리고 우리 수민 자매는 특별히 이제 클래스가 달라져서 우리 교회 무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수민 자매는 나중에 저 미국의 유명한 무대도 쓰고 또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헤세드 중창단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연주하신 연주자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한가을음악 예배를 위해서 조명은 외부의 전문가들을 또 저희가 모셨고 또 조명장치도 우리 교회 이제 기본적으로 할 때보다는 조명 장치를 더 부착을 했죠. 하여튼 또 외부에서 와주신 전문가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우리 미디어 팀들이 음향 또 영상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최기웅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신성애 제의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지연 씨 또 은우 자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알게 모르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또 내년 3월까지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안보기도 그렇고 또 보면 뉴스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은 별로 즐거울 것들이 없는 어떨 때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또 얘기거리들이 내년 3월까지 이어질 텐데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람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처음과 또 진행되는 과정과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니 몰라서 삶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이 가을을 걸어 또 겨울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2, 3년 더 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는 성도들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